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창우입니다. 한국 디자인 진흥원 KDIP에서 저희가 이제 SNS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옆에 소개 좀 시켜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네. 김혜진입니다. 네, 저는 박창우입니다. 자, 제 뒤에 지금 어떤, 오, 이게 뭐지? 커피 머신 같기도 해요. 이게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상품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바로 켄시모라는 제품이에요. 네, 예, 이퀄스라는 그 브랜드의 켄시모라는 제품인데, 오, 켄시모가 뭐지? 아시는 분들 좀 계시고 계실 텐데, 자, 지금 어떻게 우리 SNS 시청자분들 들어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요,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네. 아니면 또 요즘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냥 맥주보다는 수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직접 만든 거니까 네. 맛이 더욱더 청량감 있고 시원한 느낌을 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제 맥주를 좀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운영을 할 계획, 분들 특히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제품을 꼭 한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퀄스의 켄시모 제품인데 저희가 즐겁게 지금 방송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이 제품 말씀을 드리려면 소개를 시켜드리려면요 네. 저희가 또 무거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플라스틱 있어요. 플라스틱 얘기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플라스틱이네요.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먹을 물이에요. 이 물도 지금 사실은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PT병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PT병, 플라스틱, 이런 병이라든지 컵이라든지 몇 번 정도 사용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에요. 어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이 커피, 특히 이제 아이스 커피 많이 드실 텐데, 이때는 테이크아웃 하면 요즘. 그죠. 거의 뭐, 그렇죠. 빨대도 플라스틱이고, 컵도 플라스틱 컵이고, 안에서 먹을 때는 플라스틱 컵은 지금 금지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밖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는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다는 겁니다. 그죠. 요즘에는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네네. 플라스틱을 받지 않고 있대요. 맞습니다. 원래는, 그죠. 우리 이제 그 폐기물을, 잠깐만요. 벌써 네. 좀 들어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엄지 손가락 시켜 올려주셨는데, 자, 여러분, 플라스틱 컵을 여러분들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사용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아마 마음속으로는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쉽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테이크아웃은 가능하지만 이 커피숍 안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금지가 되어 있고, 그렇죠. 자, 세계적으로 지금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캘리포니아 안 가봤습니다만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빨대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 빨대. 네. 그걸 아예 금지. 자, 여러분,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호프집에서 네. 맥주 한잔 먹으면서, 자, 제가 뭐 음주를 많이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담배 피울 수 있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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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많이 하시라는 건 아닌데, 네. 그리고 정말 옛날에, 혜진 씨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옛날에 상상이 가십니까? 알아요. 저도 버스에서 알아요. 담배 폈어요. 네. 예. 집에서도 담배 폈어요. 집에서! 집에서도 네. 요즘에는 뭐 거기 벌금이 안 문다고 하더라도 그죠. 요즘에 담배를 안 피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앞으로 플라스틱 컵을 여러분 사용하면 벌금을 무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전세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들을 플라스틱 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법을 지금 발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추세를 또 따라가셔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 플라스틱을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습니까? 바로? 자, 요런 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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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정말 만지면 너무 시원하고요. 정말 시원. 이 안에다가 맥주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요즘에 자주 먹는 아이스 커피 같은 거 네. 담아서 먹으면 일단은 청량감이 너무 좋아.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저는 이거 말고 예, 예. 이걸로 먹을래요. 어. 지금 아니, 지금 먹을래요.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거 켄시모로 지금 저희가 포장한 거예요. 맞아요. 예, 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소리가 너무 좋잖아. 어, 제일 좋아 이거. 야, 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벌써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시원하죠. 엄청 시원해. 드셔보세요.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와. 아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방송 1시간 전에 여기다가 지금 물을 담았어요. 물 담아서 바로 이렇게 캔을 즉석에서 딱 만들어봤는데, 어우, 물 튀기는 거 봐. 와. 맥주 먹는 것 같아. 괜히 기분 좋아. 지금 물이에요. 술 아니에요. 아. 너무 시원해서. 어, 너무 시원해요. 아니, 캔커피에 담으니까 일단은 왠지 시원하고 맛도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자, 생수가 캔, 저희가 방송 전에 지금 담은 겁니다. 예, 저희가 미리 한번 담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담았는지 조금 이따 좀 저희가 말씀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이거 하나만 저희가 질문할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만약에 이쪽에서는요, 여러분들 치킨 사드실 때 치킨을 포장해 갈 때 맥주도 같이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쪽에는 플라스틱에다가 포장을 해줍니다. 맥주를. PT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런 캔에다가 지금 맥주를 담아줘요.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캔으로 가죠.
캔으로 가죠. 당연히. 아니 왜냐면 이게 건강에도 더 좋고 그렇죠. 캔에다 담으면 뭔가 시원한 느낌이 더 있고 맥주의 어떤 먹는 그런 맛. 먹는 맛이 네, 맥주의 그렇죠. 그 시원한 맛을 보존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결론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치킨집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그분들은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현대시간 6시 5분 이퀄스에서 천사가 나오셨어요. 천사요? 천사가 나왔습니다. 천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천사라고 하니까 우리 아름다운 여성이 나올 자고 기대하시는 남성분들 아니오일까봐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퀄스에 천사 나와주세요. 박수. 야 여러분 자 천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천사는 꼭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얀 옷 입으면 네? 천사는 항상 하얀색이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카톡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하얀색 와 신기하네. 화이트로 그냥 싹 맞췄어요. 심지어 왔네. 뒤에는 이퀄스도 하얀색. 야 오늘 완전 정말 천사네요. 자 자기소개 잠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퀄스에서 영업 마케팅을 하고 있는 주민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천사라고 소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퀄스에서는 다 천사라고 한다면서요. 네 저희들은 이제 네. 직급을 천사라고 해서 네. 제가 실제로 명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천사라고. 사원이나 뭐 매니저 이렇게 매니저 많이 쓰는데 네. 천사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제가 어머나, 물어봤어요. 명함 보고 저 어떻게 좀 불러야 될까요? 아 천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때도 그 이퀄스에 천사라고 하니까 예 천사로 불러드리자 해서 네, 천사 너무 좋네. 천사님 일단 나오셨으니까 자기 소개는 하셨으니까 네. 우리 회사 소개 네 회사 소개 잠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외우셨죠? 많이 외웠습니다. 네, 많이 외웠어요. 네. 아니 원래는 회사를 네. 다 알고 계시지만 네. 또 방송 오면 이게 뭔가 좀 막막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또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호흡을 한번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이퀄스는 네. 지금 설립 3년 돼가고 있는 회사고요. 네, 네. 네 대량으로만 네. 가능했던 네. 캔 포장을 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소량으로 네. 포장할 수 있게끔 네. 만드는 캔시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니 이게 뭘까 지금 보세요. 조현우 씨 아마 저희 먹는 거 봤나 봐요. 조현우님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자 채널 구정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신기한 게 지금 나오는데요. 자, 이퀄스에서 나온 캔시머는 어떤 걸까? 자, 혹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잠깐만, 요거 좀 시범 보여드리기 전에 네. 요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뭐 카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이 네, 캔시머는 네. 전국적으로 네. 많은 카페들이 사용을 네. 하고 있고요. 수백여 개의 카페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이제 뭐 저희 사치바이로로라는 사치바이로? 부천에 있는 네, 부천에 있는 네. 그 카페 사장님이 네. 아주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다 저희가 광고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네. 부천에 가시면 어떤 카페가 있다고요? 사치바이로. 사치바이로. 사채 아니고. 네. 사치바이로. 예 네. 네, 그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사치바이로. 예 네. 네,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데 같습니다. 거기 지금 카페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사장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 이퀄스 네.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더욱더 많은 사장님들이 사용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자 캔시머 하니까 아마 우리 지금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잠깐 직접 우리 주민식 천사님 천사님께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네. 천사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긴 하다 진짜. 천사. 아니 직장에서 실제로 우리끼리 같이 사원들끼리 동료들끼리 천사라고 합니까? 아, 저희들끼리는 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저희끼리만 있으면은 네네. 안 해요? 일을... 같이 좀 아무리 해도 네, 조금 그렇긴 하죠? 해서... 간지럽죠? 네. 오그라드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천사란 말이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회사 분위기를 제가 회사 직접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자 일단 시범 한번 보여주시죠. 물 한번 해볼까요? 아 잠깐만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여러 가지야. 요거 이퀄스 본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캔들이 다양하게 크기가 있잖아요. 이런 캔들을 다 여러분들이 포장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이제 캔 높이를 조절해주는 예, 예. 리프터라고 하는데요. 리프터도 이게 다 캔 크기에 따라 여러분들 위에다 올려놓고 하면 되죠. 네. 예. 네. 네. 여기다. 그러면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를 물을 한번 저희가 생수입니다. 생수. 이거는 이거는 피티. 이거는 저희가 편의점 사온물인데. 한번 담아봅니다. 자, 네. 담는 거 보셨죠? 예. 잠깐만, 이거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천천히. 예, 저도 보여주세요. 네, 방송 전에 뚜껑을 닫았고, 네, 올려서. 올리고, 스위치를 누르고. 제가 좀 옆으로 줄까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벌써? 그치? 오! 벌써? 아까 물 담았죠? 어머! 이렇게 간편하게 야! 이거 제가 또 직접 한번 먹어봅니다. 어 나도 먹고 싶어. 나도 새 걸로 먹고 싶다. 같이 먹어야지. 아, 진짜 시원하다. 아니 정말 여기다가 시원한 아이스커피라든지 어디 커피숍을 딱 갔어요. 놀러 온 것 같다. 테이크. 아 근데 한강 갈 때도. 짠짠짠. 자 한강 갈 때도 만약에 우리가 한강 가서 치킨 시키잖아요. 자 아, 놀러 온 것 같아. 아까 한강 가서 치킨을 좀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배달 오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와 어떤 데 시켰는데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이런 알루미늄 캔에다가 담아서 가져갔다고 생각해봐. 딱 주면 너무 편리하다. 너무 시원하고 야 날씨 이렇게 더울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이거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좀 쉬워 보긴 했는데 요 정도 컵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요걸로 네. 하시면 요 정도 컵으로 하고 네. 뚜껑이 하나 있습니까? 네, 뚜껑을 담아서 물이 있을까요? 네, 물 하나 조금만 넣어주세요. 조금만, 조금. 저도 물을 한번 넣어봅니다. 요만큼만. 아까 하실 때 조금 손으로 가려서 안 보였으니까 전 여기다 이렇게 저보다도 요 제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끝까지 올리는 거죠? 딱 고정을 시켜주고 라벨을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줍니다. 버튼 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딱 하고 혹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이렇게 대접하고 네. 빼고 다시 내려가지고 됐어요? 물 또 됐습니다. 야 떨어뜨리셔도 와. 돼요. 야, 아 진짜 이거 신기하네요.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좀 신기하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예, 아니 우리 저기 누굽니까 우리 선생님 예 지금 황석송 선생님 황석송 송황석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송황석 선생님 네. 완전 친환경적이네. 네. 예, 완전 친환경적이네. 맞습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요즘에 이제 플라스틱 컵 같은 거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 때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지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요즘에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맙시다라는 운동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 플라스틱 규제를 점차적으로 좀 넓혀가고 있는 추세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 혜진 씨도 말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네, 네. 중국에서 네. 그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폐비닐을 안 받겠다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 플라스틱 처리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재활용도가 상당히 좋죠. 네, 거의 100%에 가깝게 재생 순환율이 좋아서 그렇죠. 네, 아주 환경적으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보다는 이게 건강에 상당히 또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세균 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열 전도율이 상당히 좋아서 여기다 뜨거운 물 담아도 그걸 좀 약간 보존률이 높겠죠. 이거는 뜨거운 예. 곳에 담아갖고 뜨거운 네. 곳에 있으면 따뜻한 네. 거고요. 아. 차가운 걸 담아서 시원하게 냅두면 그러니까. 아이스가 되는 거고 네네네. 이거는 상황에 네. 맞게 쓰시기만 하면 네. 아주 좋은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지금 함께 계시는데 자 이거 사이즈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이즈? 사이즈 그 크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요 다른 크기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죠. 다른 크기. 아니 이게 병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 기계도 사이즈가 있다고 들어요. 기계도 사이즈가 있나요? 기계는 거의 유 사이즈인데 아,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하나 있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이거 뭐라고 하죠? 요거. 이게 이제 리프터요. 리프터에 따라서 이 캔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다 조절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아까 이거 큰 거 했으니까 좀 작은, 작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작은 걸로 한번. 예, 귀여운 걸로. 자, 그러니까 아까 이게 대단히 이제 좋은 게 사실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집에다 이런 거 하나 만약에 갖다 놓는다면 개인이 아직은 구입을 뭐 하시는 경우는 아직은 없죠. 가끔씩은 가끔씩. 네.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집에다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는 그럴 때 좋아요. 보충제 같은 거 먹을 때 아~ 먹고 계속 그러니까 컵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바로 그냥 먹고 네. 뿌려서 버리면은 네. 아주 그냥 활용하기가 좋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사용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지금 그 말하려고 정말로. 물이 또 들어있는데 안 들어줘요. 아니 그거 아까 말씀 좀 아이 있는 집에서 너무 좋아요. 그죠? 아니 네. 왜냐면요 이거 정말 딱 사용하기 너무 편리하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지금 남성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괜찮은데 네네. 저처럼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네네. 너무 사용이 간편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예전에
금연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담배 필 수 있는 장소가 정말 심지어는 실외에서도 담배가 규제되고 있어요. 뭐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네. 우리 집 주변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서 담배를 못 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아마 이 플라스틱도 점점 규제가 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수밖에 없어요. 아예 플라스틱 컵을 못 구하는 시대가 글쎄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플라스틱이 안 좋다고 많이 또 생각하는 또 시대 그러면은 이게 조금 지금 제가 이제 가격은 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정용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이게 만약에 한 네. 대가 있다면 네네. 캠핑 같은데 그러니까. 갈 때 간장 같은 거 잘못 가져가면 쏟거든요. 맞다. 그럼 차에 맞다. 냄새 나고 온 냄새 나는데 네네. 조그만한 거에다가 야. 간장해서 밀봉해서 가서 네. 쓰고 또 거기서 바로 버리고 오면 네. 올 때는 부피도 적고요. 네네네. 아니 그 생각난다. 집에 가면 이제 집이 이제 시골이니까 한번 가면 간장이라든지 네. 참기름 같은 거 우리 참기름에다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많이 싸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 플라스틱 컵에다 싸주면 그거 셀까봐 막 그냥 어머님이 막 그걸 몇 번이나 막 그래두세요. 네. 그런데 안전하게 여기다 딱 담으면 정말 맞아, 보존도 맞아. 너무 잘 되고 네. 깔끔하고 네. 새지도 않고 아 이런데 이 일단은 누가 이걸 가장 많이 구입하냐면 어떤 분들이 요즘에 이걸 가장 많이 구입합니까? 이거에 관심도가 많으신 분들은 네네. 이제 카페를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네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뭐 전문 수제 맥주집 네네. 그다음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지만 기존의 네네. 테이크아웃 잔의 대체 상품을 고민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라면은 네.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니 꼭 보셔야, 보셔야 돼요.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이거 공유 좀 해주세요 지금. 아니 왜냐면 내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지인분 중에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카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이크아웃을 했어요. 아이스커피를 시켰어요. 한 군데는 플라스틱 컵에다 담아줍니다. 한 군데는 자 이런 캔에다가 커피를 담아줍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 이거 댓글 좀 한번 달아주시죠. 네, 진짜. 자 1번 캔에다가 포장을 해주는 커피숍을 간다. 2번 플라스틱 컵에다가 포장을 해주는 데 간다. 자 어디를 가십니까? 댓글 좀 한번 달아주세요. 예, 1번 달아주세요, 2번 달아주세요. 자 여러분 달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캔에다가 담아주시는 분들이 캔커피. 아, 고맙습니다. 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캔커피. 당연히 캔을 네. 선호할 수밖에 없겠고. 캔커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소량 판매라고 하셨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 좀 해주시죠. 원래 이 캔 네네. 포장은 네. 그 공정 라인에서만 몇십만 개씩 이제 뽑아내던 그런 핵심 기술인데 네네. 이걸 소량으로 이제 캔시머를 만들어서 아. 이제 소상공들이나 네. 뭐 이제 나 이제 뭐 이렇게 제한 없이 네. 누구나 이제 포장을 할 수 있게끔 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나온 거죠. 요즘에 이제 그 뭐죠 그 수제 맥주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자기만의 사실은 이게 또 포장이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다 포장을 어떻게 좀 입힐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쪽에 네. 이제 자신만의 브랜드를 아, 할 수 보여주세요. 있게끔 자료 또 가지고 오셨구나. 자료가 있는데 여기 네. 없네요. 거기 아 없습니다. 자료 좀 잠깐 찾을게요. 네,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요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예, 아, 여기 아, 예쁘다. 예쁘네.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진짜. 예, 요렇게. 야, 요렇게 좀 그럼 자신만의 브랜드가 네, 더 상품화돼서 네네. 소비자한테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국산 맥주, 외제 맥주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양조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수제 맥주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매우 수제 맥주가 그게 자기 기술이고 노하우거든요. 너무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포장만 딱 이퀄스에서 이것도 같이 제작을 네 저희가 같이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브랜드를 예를 들면 창우 맥주 이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 괜찮다. 그렇죠. 창우 맥주 나올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창우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제 이름이 박창우입니다. 네 제 이름이 박창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다 지금 1번이라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품은 요즘에 그 현재 시대에 변해가는 그 추세에 정말 네. 딱 맞는 그런 제품. 저는 정말 너무 필요한 게, 그리고 필요해. 솔직히 저희 그 커피숍에서 이제 머그컵 주잖아요. 네네. 머그컵 맛이 없어.
커피가. 아. 그지 않아요? 머그컵이 그렇다고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이제 사람에 따라 좀 예,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이 캔커피다 보니까 맛이 느낌이 참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새 거를 먹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서 네. 뭔가 내가 뭔가 좀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네. 자, 그러면 제품 얘기를 좀 했으니까 10분 정도 지금 남았어요. 우리 또 뭐 회사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아까 뭐 자랑할 게 좀 많다고 좀 하셨는데 저는 네, 하고 싶은 것도 다. 네. 일단 네. 기술에 대한 소개부터 네. 아, 기술에 대한 소개 전에 네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네네. 바닷가 근처에서 하시는 카페 사장님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왜요? 왜? 여기다가 커피를 담아놓고 아니면 네네. 맥주를 담아놓고 네. 바닷가에 이제 그 우산 그 파라솔 여기를 좀 바라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파라솔 밑에 예 파라솔 얼음 받아놓고 바켓에다가 이거 넣어놓으면 네네. 물놀이 하고 와서 바로 시원한 것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다. 미지근해질 이유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는 야 이거 정말 한번 지금 뭐 운영하고 계신 분들 카페 오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이거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얼마나 좋아요 아 내가 이거 아 제가 이 제품을 좀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소개시켜드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면 정말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천사님 말 너무 잘하신대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얼굴도 너무 작으셔서 TV 용으로 뽑으셨나? 회사에서? 아닙니다. 오늘 이날을 위해서? 아닙니다. 실력만 보고. 실력 뭐 보십니까? 네. 실력. 실력은 예. 이제 회사에서. 아, 예, 회사에서. 아 그건 또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자, 뭐 회사 얘기 좀 한번 해줘보시죠. 자랑. 아까 뭐 성장도 엄청 많이 하고 뭐 네. 그랬던데. 네. 궁금해, 그거 좀 예, 궁금한 게. 이런 것들 이런 회사 많은 것들 한번 예. 얘기해 볼까요? 여기 많은 걸 또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 한번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아마 이거 화면에 좀 보이진 않을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2017년도에 이른 창업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사장님 요거 혼자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네, 대표님. 와. 자, 혼자 시작하죠. 정말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자, 2018년도에 무려 300%의 매출 성장. 300%의 매출 성장. 월급 300% 성장. 맞아요? 는 이제 대표님이 골라고 아, 골라고 계십니까? 네.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대표님이 보고 계세요? 예, 보고 계실 겁니다. 보고 계시면서 아마 월급을 아, 올려줘야겠구나. 아니면은 이 5월 달에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성장 한번 가면 또 보너스를 줘야 되겠구나. 예. 요런 것도 제가 잘합니다. 아, 예. 사장님 이런 거 받아내는 거. 사장님이 예, 제가 잘하거든요. 예, 보고 계실 겁니다. 자, 표윤승님 오 해주셨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 요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우와. 자, 그리고 아마 이 또 요즘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네. 이퀄스에 들어오셔도 좋겠네요. 그렇죠. 또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기업. 왜냐면 앞으로는요, 플라스틱이 상당히 규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캔시어를. 맞아요. 외국에서 이거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이 캔 문화가 네. 사실 외국에서 조금 더 자리 잡은 문화여서 네네네. 저희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네. 해외에서는 이제 네. 저희보다는 캔 문화가 더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또 뭐 읽어드릴 거 있나요? 이 중에서 좀 홍콩 에이전 아시안 스트림인가요? 이게 네. 아시안 스트리 하드웨어 컵. 저 너무 굴렸나요, 혀를? 컵 1등, 이게 뭡니까? 저희 대표님이 네네. 이제 홍콩에서 네네. 하시는 그런 그 이제 대회에서 네네. 1등하고 오신. 아, 1등! 아니, 이게 정말 이 작은 기업에서, 사실은 대기업은 아닙니다, 이퀄스가. 하지만 정말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매출이 이 짧은 시간에 300%가 성장일 정도고, 게다가 이런 대회, 이 홍콩 아시아 스트림 하드웨어 컵에서 1등 했다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이 기술력,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또 뭐 얘기하실 것도 있을까요? 수출. 네, 뭐 수출 같은 것도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혹시? 네, 수출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아, 진행하고 있고요. 아, 뭐, 잘 보이지도 않지만 여기 네네. 보시면은 싱가포르, 일본, 싱가포르에 네네. 이어 미, 유럽까지 야. 공략. 유럽에는 지금 빨대가 이런 플라스틱이 더욱더 좀 규제가 심하다니까 아마 유럽에서 이거 좀 많이 좀 욕심 내실 것 같습니다. 네. 유럽도 한번 가셔야겠네요. 유럽도 그쵸. 네네. 같이 한번 가야죠. 아니 우리 저기 가, 그럼 우리 천사님께서 네. 딱 가면 유럽 한번 또 가셔가지고 네. 예 방송 저희랑 같이 한번 아, 유럽에서 같이 그러면 초대를 비행기 표는 저기 이코노믹만 해도 되니까 300% 올라가면 네, 300% 올라가면 제가 같이 우리 유럽 가요? 아유 뭐 아니 우리 월급이 오르는 느낌이네. 아, 예, 빈말이라도 너무 좀 기분 좋은 너무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 제품은요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만 자꾸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게
친환경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제품은 좀 이렇게 좀 쑥쑥 좀 계속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법이 아니더라도 좋은 건 떠야 돼. 그러니까 법으로 꼭 플라스틱을 금지가 아니라 이런 캔에다 먹으면 더 청량감도 있고 시원하고 맛도 좋고 플라스틱은 또 몸에 안 좋으니까 이거를 우리 사장님들이 카페 사장님들 호프집 사장님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전부 다 예예 요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실 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플라스틱을 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서영희님 제품력이 있어 보이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시 카페를 하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수제 맥주 하시는 분이면 요거 한번 꼭 한번 고려해 보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대박이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해줘요 최상일 우리 예, 상일 시청자님 대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 정말 대박 제품이에요. 맞아요. 정말. 아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커피머신 같은데 사실은 커피머신이 아니라 캔시머. 네. 한번 읽어주시죠. 몇 개나 만들 수 있냐고 하는데 몇 개? 캔 커피를? 아니 이 캔을? 아마 캔을 몇 개나 포장할 수 있냐고 지금. 뭐 그거는 하기 나름인데 네네. 지금 이 캔시머가 뭐 네네. 캔 포장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노란색인 이유가 네네. 티타늄 코팅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뭐 티타늄? 2천 개, 3천 개는 물론이고 뭐 네네. 10만 개까지도 네네. 저희는 그냥 이 하나로 네네. 다 포장할 수 있고요. 10만 사람이 힘들어서 문제지 기계는 그렇구나.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근데 별로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또 많이 하면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혹시 AS 궁금할 수 있습니다. AS. AS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뭐 고장날 이유는 거의 없을 건데? 겁니다. 네. 저 망치 좀 갖다 주세요. 망치. 농담. 어, 망치가 놀래시네. 망치로 한번 때려보려고 했는데 놀래시게 농담입니다. 굉장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이거 혹시 AS는 어떻습니까? AS. AS 1년으로 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AS 이후로는 뭐 유상수리가 되겠지만 네네. 아직까지 AS는 네. 잠깐만요. 한 번 더 시범 보여달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네. AS 1년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시범만 보이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 제품 보이시죠? 커피 머신처럼 생겼습니다만 커피 머신이 아니라 다른 걸로, 안 했던 걸로 안 했던 걸로? 안 했던 거, 뭐가 할까요? 제일 조그만 거 해주세요. 제일 조그만 거? 네, 요거 네, 이거 맞다. 여기다 요거 자, 지금 물이 없으니까 네, 요게나 좀 물 조금 더 담아볼까요? 물 거기 있네요. 물 좀 줘보세요. 저기도 있는데 예, 굴러 한번 물 담을게요. 물 담아주세요. 네, 요걸 좀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고 여기다 닫았습니다. 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네. 요거를 고정 레벨인데 고정해주시고 스위치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 자 요 정도로 놓고 네. 눌러주시고 갑니다. 안 움직일 때까지 옆으로 또 갑니다. 안 움직일 때까지 자 요거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꺼주시고 다시 아까 물 넣는 거 분명 보셨죠? 근데 이 병에만 잠깐 뺨에 한번 대보실 수 있어요? 메이크업 이쁘게 하셔도 괜찮으시려나? 괜찮아요. 벌써 시원해. 시원하죠? 오 너무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해.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진짜. 또 안 쏟아지잖아. 아니 여기만 들어가면 이렇게 시원하죠? 캔 때문에 예. 물이 시원하니까 바로 캔까지 시원해. 아니 우리가 방송 지금 5시에 사온 이게 그 편의점 사온 이 요거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시간 반 됐어. 지금 만져보세요. 실제로. 정말 플라스틱 컵에 담았을 때랑 캔에 담았을 때랑 정말 차이 난다. 아니 이게 냉장고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진짜 시원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컵이 뭐 시원해진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이 알루미늄이 어떤 그런 걸 좀 열이나 이런 걸 보존하는 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네. 또 따뜻한 데 갖다 놓으면 네네. 또 따뜻한 네. 뭐 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가운 건 차갑게, 네네. 뜨거운 건 따뜻하게. 네. 맞습니다. 오, 너무 괜찮다. 자. 맞습니다. 이게 더 능숙하시고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여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예. 아마 사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살 수 있죠? 혹시? 저희 구매는 뭐 네네.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네네. 인터넷 나와 있으면은 번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쪽에서 번호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네. 담으시려는 물건에 맞게 저희가 네. 컨설팅까지 해 드리니까 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연락 네. 주세요. 네. 엔젤님 정말 연습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네. 말씀 되게 잘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잘생겼는데 말서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 잘생겼다는 얘기도 듣고. 그죠? 예. 정말 자 우리
주민식 엔젤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지금 오시는 분들 왜 엔젤이라고 하는 구매 좌표가 무슨 질문이 잠깐만요. 어떻게 구매하냐 이거 예, 같은데 인터넷에 예. 이퀄스 캔시머 치시면은 예, 예. 나옵니다. 예, 서영희님 인터넷에 이퀄스 캔시머를 한번 꼭 한번 검색을 해주시고 문의 전화나 이런 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이제 1분여도 안 넘었습니다. 저희 이제 이 방송 마치고요. 다음 방송 퓨리팝 공기청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